정부가 가뭄과 홍수 예방을 위해 전남 지역에도 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. 순천에서는 와룡 저수지를 재개발하는 이른바 옥천댐 계획이 포함됐는데요. 7년 전 같은 사업이 추진됐지만 당시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유민호 기자입니다.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로 지정한 순천 와룡 저수지입니다. 저수지 옆 옥천은 순천 도심으로 흐릅니다. 저수지의 제방을 더 높게 쌓아서 홍수조절댐으로 재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은 230만 세제곱미터로 기존보다 8배 늘어납니다. 옥천댐 계획은 처음이 아닙니다. 지난 2017년 순천시가 정부의 댐 건설 응모에 나섰지만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. 마을 수십 가구가 물에 잠기기 때문입니다. 결국 순천시는 댐 계획을 접었습니다. 다시 댐 소식이 들리자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. 이런 집을 시내 가서 사갖고 살 수 있어요? 그거의 걱정이 이제 반대지. 주민 보상과 이주가 걸림돌인데 상황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환경단체의 반발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. 몇 년 새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가 잦아지면서 도심과 가까운 댐은 큰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2.5km밖에 안 되는 그 도시 상류에 댐을 추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. 또 생태적 가치가 커 환경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와룡 산지습지의 생태계 파괴 우려도 나옵니다. 순천시는 옥천과 국가천이 된 동천의 연결, 노후화한 저수지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댐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다소간의 민원들은 보상이라든가 이주 대책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정책이 빠른 시간 내에 쓸데없는 갈등 비용이 줄어들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정부의 신규 댐 계획 발표로 전국적인 반발과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. 환경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주민 설명회,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.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.